되는 분도 있고요. 실리콘에는 어떠한 짓에도 필름이 안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면에 살짝 태우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실리콘 속이 전까지만 붙어 있으면 되니까 유리에 붙여 놓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것 때문에 치고 올려버려요. 미리 얘도 미리 되고 아슬아슬하네.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래서 위에 끝납니다. 밑에도 요거랑 마찬가지로 묶는 것. 자, 옆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세 번째 이 맞박이 주의할점, 다대 주의할점은 손가락을 여기 대서 1전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고 이렇게 대각적으로 잡아서 위에 딱 맞춰서 붙이죠. 찍고 암으로 찍어서 붙입니다. 자, 이걸 붙일 때 이렇게 내리면 기포가 생기니 약간 팽팽히 해서 찍고 내리기. 이런 식으로 해야지 기포가 안 생겨요. 찍고 내리기. 자, 내리려고 했더니 여기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죽어놓을 수는 없고. 그러면 감으로 이 깊이가 이전 정도 들어갔으니까 현재 문틀에 랩핑되어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상틀은, 패치는 삼겹칼질로 이 정도를 싹 긁어서 한 다음에 얘를 여기 쏙 집어넣어서 붙입니다. 쏙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옆에는 꺾어서 하고요. 그리고 꺾다 보면 어디까지? 예? 네, 어디까지? 다. 얘를 잡잖아요, 이렇게. 잡고 열 때도 있잖아요. 걸리면 안 되겠죠. 쑥 잘라서 눌러주고 커팅을 해서 꺾어서 붙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딱 맞춰서 붙이는 편이에요. 원래 이거 잘라내기 귀찮아서. 하신 다음에 항상 한겹까지 될 때는 칼끝을 부러뜨리고, 여러분 두께제가 되고 해서 좀 어렵긴 할 거예요. 그래서 코테를 살짝 해주면 좋아요. 실수!